맛있겠다. 가수가 된 딸을 위해 집밥을 차릴 수 있어 행복한 엄마입니다. 이거 사드리고요. 그리고 아까 카트 있잖아요. 거기도 사드리고 이거 밥도 이것도 사드리고 엄마가 핫도그를 드시고 싶다 그래서 핫도그 엄청 많아 이게. 핫도그를 시켜서 잘못 시킨 거예요. 근데 몇 박스가 몇 번을 시켰던 거야 얘는 뭐 모르고 그러니까 까먹은 거야. 아 이거 시켰지? 봐, 이게 기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. 이거 봐요. 이거 이렇게 됐어. 핫도그 여기도 있어. 계속 먹은 거야 이거. 좀 줄어들었지.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을 위한 진수성찬이네요. 엄마는 맛있게 먹는 딸 얼굴만 봐도 배부른 기분이겠죠? 맛있어? 다행이네. 그때서 사 먹으니까 엄마 음식 생각날 때 좀 많아. 같이 살아야 돼. 오랜만에 본 딸에게 궁금한 것도 많죠. 그거 어떻게 했는 해냐? 여덟 살 해냐? 아빠 해봐줘. 아빠? 요래이 요래이 요래띠 귀여운 목소리로 요래이띠 요래이 요래이띠. 아, 엄마도 여기 해봐. 요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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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봐. 요래이띠. 잘하네. 집에 온 이후 아빠에게 전할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.